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까요? 마감 전략,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이제 확실하게 좀 올려놓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에 다다른 상태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출회하는 모습들이 오전 시장에서 좀 강하게 나타나 줬습니다.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우리가 과거에 제약바이오주들, 즉 코스닥을 이루었던 셀트리온 3인방이 좀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이 나타나줬다가 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듯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급격하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좀 한계 탄력성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2차전지 섹터들이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니까요.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. 오늘은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,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들,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지수는 코스닥 900선에서 좀 테스트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종목별 움직임들은 훨씬 더 좀 수월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뭐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좀 차익 실현 매물에 판단이 되고 현물과 선물 쪽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오늘 오전에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을 했고 앞으로 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매기세는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. 지금은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 아직 동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경 매수로 교체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려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신재생 쪽과 반도체 섹터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서 마감 전략 세우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탄력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 보겠고요. 내일 또 전문가님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